달걀찜 시작하겠습니다. 달걀찜 먼저 지급재료 확인하겠습니다. 달걀 1개, 새우, 어묵, 생표고버섯, 밤, 가다랑어포, 닭고기살, 은행, 흰 생선살, 숫갓, 진간장, 소금, 청주, 레몬, 죽순, 건다시마, 이쑤시개, 맛술입니다. 먼저 요구사항을 확인하시면 찜속 재료는 각각 서로 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우나 생선, 닭고기를 먼저 밑간에 놓고 익힌 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2번에 나중에 넣을 것과 처음 넣을 것을 구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몬이나 숫갓은 마지막에 장식으로 올리고 다른 재료는 같이 넣어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가다랑어포로 다시를 만들어 식혀서 달걀과 섞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걀찜에서는 가장 먼저 다시를 만들어서 식은 후에 달걀과 섞으셔야 달걀이 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달걀찜 시작하겠습니다. 달걀찜은 먼저 재료 세척해 주시고요. 숫갓은 물에 담가 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달걀찜 시작하겠습니다. 달걀찜에서는 먼저 다시 국물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식어야 달걀을 넣었을 때 달걀이 익지 않으므로 먼저, 가장 먼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 반컵 정도 되는 물량 넣어 주시고요. 다시마는 마른 면보나 젖은 행주로 이렇게 한번 닦아 주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약한 불로 다시마 맛을 우러냅니다. 그리고 물이 끓으면 다시마를 건져서 버려주시고요. 그때 갓소부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마 국물 만들어지는 동안에 해산물, 닭고기 손질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우는 시험장에서 받은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안에 내장을 이렇게 제거하도록 합니다. 자, 생선살입니다. 생선살은 1cm 크기로 네모나게 잘라서 소금을 뿌려두겠습니다. 자, 다음 닭고기살입니다. 닭고기도 1cm 크기로 정육면체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른 후에 간장 양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 생선살이고요. 소금이요. 간장입니다. 닭고기에는 간장 6간을 합니다. 밑간하는 사이에 국물이 끓어서 다시마를 건져 버리고 가쓰오부시를 넣겠습니다. 불을 끄고 5분에서 10분 정도 우려내 주시고요. 면보에 깨끗하게 걸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저는 야채 손질을 하겠습니다. 자, 표고는 1cm로 자릅니다. 사방 1cm로 잘라 주시고요. 혹은 꽃 모양을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판어묵, 꽃어묵은요, 이것도 사방 1cm로 잘라서 준비해 둡니다. 은행과 죽순은 물에 데칠 거고요. 밤은 새꼬챙이에 꽂아서 직화로 굽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은 오리발을 만들겠습니다. 가장자리에 칼을 누여서 당겨 오시고, 칼을 세워서 앞으로 쭉 밀어 주시고, 다시 쭉 당겨 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 자, 이렇게 오리발 장식 만들었습니다. 가다랑어 국물이 다 우러나와서 면보와 체에 받쳐서 깨끗하게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밤을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은 새꼬챙이나 새 젓가락을 이렇게 꽂아서요. 직화로 불에 그을려가면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다 구워진 밤은 찬물에 살짝 식혀서요. 다른 재료와 같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체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물을 끓여놓도록 합니다. 밤 1cm로 썰겠습니다. 냄비에 물이 끓어서 야채를 먼저 데친 후에 해산물, 육류 순서로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칠 것이 많을 때는 체에 맞춰서 데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죽순은 속에 석회질이 있거든요. 요거를 젓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긁어서 하얀 석회질을 제거하신 후에 데쳐주셔도 되고요. 데친 후에 제거하셔도 좋습니다. 죽순 데치겠습니다. 죽순 데치면서 그 옆에서 은행도 같이 익혀주셔도 됩니다. 데친 후에는 찬물에 한번 헹궈서 열을 좀 빼주도록 합니다. 은행 데치겠습니다. 은행은 껍질이 벗겨지면서 색이 투명하게 변합니다. 그때까지 데쳐주시면 됩니다. 은행도 데친 후에 찬물에 한번 헹궈주시고요. 약간 따뜻할 때 껍질이 훨씬 더 잘 벗겨지니까 데친 후에 바로 껍질 제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우와 생선살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는 이렇게 붉게 색이 변하고요. 흰 생선살은 단단하게 모양이 잡혀집니다. 다 익혀졌다면 또 찬물에 한번 헹궈주시고 닭고기살 익히겠습니다. 닭고기도 하얗게 잘 익어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친 재료들은 수분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란찜 완성해서 물이 올라와서 기포가 더 많이 생기므로 수분 제거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죽순, 아까 데쳤죠? 1cm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계란을 풀겠습니다. 먼저 계란을 하나 깨주시고요. 끈기 없게 계란은 잘 풀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냥 대충 풀고 다시마늘을 넣는다든가 채에 내리시면은 흰자 덩어리들이 채 위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먼저 잘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소금은 두 손가락 정도, 약 3분의 1 작은술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주도 한 작은술 정도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미림. 같이 넣어서 또 풀어주시고 소금도 녹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마늘을 넣어주시는데 계란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한 5개에서 6큰술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넣기 전에 반드시 식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성 그릇에 재료들을 하나씩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다 넣으실 필요 없고 조절을 하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 은행이나 새우를 또는 표고를 위에 장식으로 올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식은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므로 그런 거는 본인이 조절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료를 다 넣었다면 체에 받쳐서 계란물을 부어주도록 합니다. 이때 기포와 알끈, 혹시 지저분한 것이 들어갔으면 다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에 내렸는데도 기포가 있다면요, 수저로 기포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달걀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먼저 물을 끓여주세요. 자, 이 정도면 20cm 정도 되는 냄비인데 안에 한 컵 반 정도의 물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릇을 넣어서 찔 건데요, 그릇에 반 정도 높이의 물이 있으면 좋습니다. 자, 물이 끓으면 이 물을 그릇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초계도 따뜻한 물을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릇 하나를 받치고요, 그 위에 찜기 그릇을 올려놓도록 합니다. 시험자에서 만약에 이 그릇을 정해어 준다면 그 그릇에 맞춰서 시간을 달리해서 찌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엘라미몰이나 도자기 같은 그릇은 12분에서 15분 정도 걸리지만 스댕 그릇은 한 7분에서 8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릇 재질에 따라 시간을 다르게 쪄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란찜을 하는 동안에 물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면보나 행주를 그릇에 아니면 냄비 뚜껑에 감싸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랩이나 호일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걀찜이니까 냄비 뚜껑을 덮어서 쪄주셔야 되겠죠. 불은 가장 약한 불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불이 세면은 기포가 많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달걀이 부풀 수 있습니다. 약한 불로 저는 12분 정도 찌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걀찜 확인하겠습니다. 달걀찜은 시간이 다 되어서 잘 익었습니다. 자, 그럼 이 위에 재료들을 올리겠습니다. 자, 저는 쑥갓을 물에 담가놔서 싱싱하게 보관을 하였습니다. 자, 위에 쑥갓, 레몬 오리발, 그리고 새우도 좀 남겨놨습니다. 자, 이렇게 계란찜 완성되었습니다.